자, 오늘은 나이 들수록 예쁜 여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또 노화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매력적인 부분도 틀림없이 존재를 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세가 고든 거예요. 진료실에 어떤 분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뭐 예쁘다는 생각을 안 하고 보고 있었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매력적인 분들은 자세가 되게 반듯하고 고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분들한테 여쭤보면 그런 분들은 사실 오랫동안 운동을 해왔던 경우가 많아요. 어떤 운동이냐면 근육운동, 요가, 필라테스 이런 것들, 근육과 밸런스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운동해온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일부러 자세를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자동으로 자세가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자세가 발랐던 분은 운동도 꾸준히 해오셨었는데 발레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앉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 차트를 가지고 제가 환자분이랑 같이 한 20m 정도 걸어가거든요. 그 걷는 모습도 와, 이 분이 상당히 매력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로는 체형이에요. 아무래도 매력적이신 분들은 여전히 20대 또는 30대 때의 체형을 유지하고 계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체형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뭐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체형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몸무게는 조금 늘 수 있어도 어떤 운동이나 어떤 바른 자세 등을 통해서 체형을 좀 유지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머리숱 유지인데요. 아, 이것도 의외로 머리숱이 많은 분들은 상당히 매력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머리숱이 풍성한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좀 머리숱 풍성한 분들한테 종종 여쭤보는데 뭐 드시는 거 있으세요? 하는 거 있으세요?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가 사실 제일 많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먹는 것들 중에서는 맥주 효모 판토가라는 제품으로 나와 있고요. 카피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발 비타민 흔히 제품명으로는 비오틴 같은 것들도 있고요. 또 미녹시딜 먹는 것 그 다음에 바르는 것이 있고 남성이라면 프로페시아를 복용 하거나 도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머리숱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저의 과거와 미래 누구냐면은 저희 아들과 아버지를 보면 저희 아들을 머리 이렇게 탁 잡아보면 머리숱이 정말 많아요. 나도 어렸을 때 그랬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저희 아버지를 보면 저희 아버지는 머리숱이 정말 많으셔가지고 빗이 안 들어갈 정도였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빈곤하시거든요 머리가.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남자분들 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아, 이 헤어스타일, 이 풍성함이 인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많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머릿결인데요. 나이가 많으시면서도 머릿결이 되게 탐스럽고 차분하신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머리를 많이 괴롭히면 안 되겠죠. 최소한의 염색과 파마를 해서 머리를 좀 덜 괴롭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헤어나 두피 케어를 꾸준히 해주시면 좋은데요. 샵에서 해도 좋고 또는 집에서 관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넷플릭스 보면서 관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좋은 피부, 좋은 피부결은 확실히 매력적인 요소인데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서 피부 좋은 분들에게 의외로 가장 좋은 것은 운동이에요. 강도 높은 실내 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은 확실히 피부가 좋으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피부 나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나게 어려 보이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뭐 레이저를 많이 했다 또는 뭐 주사를 많이 맞았다 이런 분들보다도 확 차이가 나기 어려워 보이시는 분들은 운동을 오랫동안 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약간 좀 가라 운동자들도 많잖아요. 저도 이렇게 운동 끊어놓고 이렇게 열심히 가지 않는데 그런 분들은 하이 아마추어, 준 프로처럼 강도도 상당히 높고 꽤 운동 시간이 1시간 이상 되는 그런 운동을 10년 이상 해온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말했던 것 같은데 그 복싱하셨던 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복싱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피부가 좋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보습이랑 자외선 차단 너무 중요하겠죠. 그리고 피부 시술 이것도 꽤나 영향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패션과 화장이 있는데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에 맞춰서 좀 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자기가 꽂힌 스타일이 있잖아요. 자기 젊었을 때, 자기 어렸을 때 그런 꽂혔던 스타일이 있거든요. 화장이든 패션이든지 말이죠. 그래서 차마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대대 때 나팔바지가 유행했다. 그게 되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10대 때는 되게 우리 기성세대가 하고 다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되게 싫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유행이 한 바퀴 돌아와가지고 이제 지금 유행이 왔는데 차마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스타일을 조금 따라가지 못하면
조금 어려 보이거나 좀 멋있어 보이는 게 약간 덜한 것 같아요. 옛날 스타일을 하고 있으면 그냥 좀 옛날 사람 같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사람 눈이 간사해가지고 유행이라는 게 왔을 때 요즘 유행인 게 예뻐 보여요. 그래서 나만의 어떤 그런 고집을 버리고 조금 트렌드를 맞춰주는 게 좋고, 이 스타일이라는 게 나한테 아무리 잘 맞아도 영원히 유행하는, 영원히 유지되는 스타일은 되게 드물기 때문에 조금 트렌드에 맞춰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에너지 레벨. 이거 정말 중요해요. 뭐냐면 나이가 드시면 아무래도 건강도 좀 그렇고 근심 걱정이 많아지잖아요. 불안도 많아지고. 그래서 에너지 레벨이 축 처져서 떨어지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드셔서도 되게 아름답고 매력적인 분들은 활기가 있고 에너지 레벨이 조금 높아요. 이제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도 무표정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이게 에너지 레벨이 좀 축 처지고 떨어진 분들이 오면은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가 더 높여져야 되고 뭔가 더 알아서 모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좀 에너지 레벨이 높고 밝으신 분들은 어떤 꼰대 느낌도 좀 사라지고 되게 말도 잘 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자, 나이를 먹을수록 예뻐지고 매력적인 분들의 특징 중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장소에 왔을 때 위축됨이 없고 말투가 자연스러워요. 행동도 자연스럽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사회활동이나 어디 가본 적도 되게 없잖아요. 우리가 뭐 은행, 관공서 또는 사교적인 모임 이런데도 많이 안 익숙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암묵적 룰, 그거에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되게 어리버리하고 얼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좀 멋있게 드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많아서 누적돼서 그런지 되게 차분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좀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내적인 성숙이 아무래도 그동안 이루어졌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강한 척, 불필요하게 센 척 이런 것들이 잘 없어요. 방어기제 같은 게 좀 훨씬 더 보통 사람보다 적어서 그런 분을 만날 때는 뇌가 되게 편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인데요, 그런 분들은 배려가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뭐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내 마음속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배려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되게 저질적인 행동을 해요. 남을 자만 막 까내리고 되게 혼자 잘난 척하고. 그래도 이 여유가 있는 이분은 타격감이 없고 오히려 더 감싸주려고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아, 네가 상처가 있구나. 그래, 내가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 어떤 사람과 이제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뭔가 미묘한 다툼이 있을 때 내가 잘못한 건가? 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지?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다 보니까 훨씬 더 내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죠. 수많은 나의 경험, 그 다음에 내적인 통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내 문제인지, 내 문제라면 내가 고치고 사과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 문제라면 그래, 내가 너그럽게 품어줄 수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피부인데요, 피부 시술의 홈케어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걸로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병원 시술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한번 시켜봐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부결 개선인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주로 요즘에 많이 쓰는 거는 스킨 부스터거든요. 리쥬란이나 주베륵 등이 유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얼굴이 처지고 있으니까 올려주는 그런 리프팅 시술들이 필요한데요, 레이저로는 울세라, 써머지, 슈링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실리프팅이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강력한 거는 수술 리프팅이 조금 더 강력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얼룩덜룩 색소가 있으면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깨끗한 느낌을 주지 않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색소 레이저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옛날부터 많이 발전한 게 색소 레이저들이라서 토닝, IPL, 그 다음에 각종 요즘 정말 많은 색소 레이저들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주름이 있는데요, 주름은 역시 나이듦과 노화의 상징이잖아요. 이런 것들에는 보톡스와 필러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나이가 들어도 예쁜 사람의 특징. 자세가 곧고 20, 30대의 체형을 유지한다. 머리숱이 많고 머릿결이 좋다. 피부가 좋고 처짐과 주름이 없다. 패션과 화장은 트렌드에 맞게. 그 다음 태도는 에너지 레벨이 높다. 그리고 자연스럽고 배려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이 나이를 먹어도 예쁜 사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